축하드리겠습니다. 둘, 셋. 헌즈 해시태그 안녕하세요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멤버 한 분씩 목소리 들어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메인보컬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비타민 소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의 여러분의 첫사랑 수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엔젤 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 리더 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난로보다 따뜻한 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시태그 큐티 섹시 에즈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네, 해시태그 여러분 저희 한 발짝만 앞으로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늦은 밤 콘서트 두 번째 무대잖아요. 지난번 콘서트와 비교해서 달라진 우리 해시태그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 무대 때는 이제 저희가 네. 프리즘 앨범을 들고 온 만큼 저희의 성숙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다면 네. 이번 무대는 저희가 어때보여라는 30 미니 앨범이 나왔거든요. 아, 네. 곡 소개도 그럼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 곡 소개? 네. 곡 소개. 네, 어때보여는요 저희 최근에 활동한 노래인데 20대 여성의 당찬 마음을 표현하는 발랄한 댄스곡입니다. 오, 너무 귀여워요. 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아마 휴일을 가질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아, 너무 좋아요. 오늘도 여기 해피 해시태그 분들, 네, 팬분들이죠. 네. 팬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캐롤도 준비해주시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쁜 사진 많이 많이 찍어서, 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요즘 또 날씨가 너무 춥죠. 저번 공연 때보다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너무 추운데, 이런 추운 날씨를 견디는 우리 해시태그 여러분들만의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패션 아이템. 아, 저희가 이제 또, 삽을 가거나 할 때만 저희 사복을 입는데 많이 편한 걸 많이 입어요. 네. 같이 연습할 때마다 요새 또 벨벳 재질의 위 상의 차이 이런 거 이제 두 분이 또 많이 즐겨 입는 편이고요. 그럼 요새 뽀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양털 같은 그 뽀글인 저희 팀이 또 많이 다 즐겨 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래 유행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게 네, 손 뭐 이제 목도리나 장갑 꼭 하고 다니시고요. 또 해시태그 분들이 말하는 멤버 각자만의 해시태그가 궁금합니다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해시태그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해시태그 메인 보조개예요. 와, 보조개 너무 이뻐요. 네, 저는 네. 해시태그 프로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역시 아이돌이다. 네, 저는 살짝 부끄러운데 네, 해시태그 바비 인형. 바비 인형 돌스. 네, 저는 네. 해시태그의 메인 미소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아, 예뻐요. 너무 이뻐요 정말. 또 네, 어떤 해시태그 있을까요? 아, 저는 요즘 여자 여자 해주고 있다고 요즘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 그러면 이제 다정 씨가 요즘 여자니까 저는 지난 여자? 어때? 지난 여자. 네. 네, 저는 해시태그 비글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글. 야, 정말 매력이 있는 우리 해시태그 여러분들입니다. 또 오늘 다음 무대도 준비해 오셨죠? 네,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요. 저번에 와서도 했었는데 이제 프리즘이라는 곡이거든요. 네. 방금 보여드린 어때보여라는 곡이랑은 좀 차원 다른 걸크러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여러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시태그 분들의 무대 이어서 보겠습니다. 프리즘. 저희의 그 음악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최근 첫 번째 했던 게 저희가 제일 최근에 했던 어때보여라는 곡이었고요. 지금 방금 했던 건 저희 2집곡 프리즘이었어요. 다음 곡은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응의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응의 곡 소개 부탁드려요. 아까
저희 이응이응 곡 소개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데뷔 앨범인데요. 말 그대로 이응이응이라는 곡이고요. 남자친구가 이응이응이라고 계속 대답해주고 하니까 섭섭한 그런 여자친구의 귀여운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여러분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저희 이 마지막 곡 이응이응으로 저희 해시태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은 공연 더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 DDP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시태그였습니다. 해피들 응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고마워요. 탄산 크러쉬 해시태그 분들의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서울라이트 특집 늦은 밤 콘서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어울림 광장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